예, 오늘 촬영 날짜가 3월 20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에코프로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막 전해지면서 좀 시끄러운데요. 오늘 지금 나갈 이 영상은 3월 15일 맞습니까? 3월 15일 날 저희가 그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기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조금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인터배터리 2023년 전시회 현장에서 저희가 라이브 인터뷰 릴레이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에코프로의 최문영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에코프로 포함해서 에코프로 BM02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왜 오르는 겁니까? 저희도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네. 네, 성원들도 네. 많이 오르는 데 대해서 요인이 뭘까? 네. 대화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자세한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회사 내에서 뭔가 내부에서 이것 때문에 그래도 오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유의 얘기들은 뭐 할 거 아닙니까? 주식이 왜 뭐 주가가 오르는 거야 사실 뭐 우리가 알기는 어렵죠. 전반적인 뭐 시장 분위기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네. 또 우리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양극재 시장이 현재도 일단 공급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실적은 공시가 됐습니까? 에코프로.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했죠? 네, 저희들이 5조 6,400억을 해서 뭐 내부적으로는 좀 퀀텀 점프를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은요? 이익은 6,189억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매출 이익 공이 몇백 프로씩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21년 저희들이 연결 기준 네. 매출액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22년에 네. 5조 6천억 했으니까 네. 1년 새 매출은 한 4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지금 이 연결로 잡혀서 실적이 이런데 이 뭐 계열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중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극재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서 네. 절대적인 그 캐파를 차지하는 건 BM입니다. 네. BM이 지난해 5조 3,569억을 네.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들을 BM에서 좀 채워줬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20%는 다른 저희들이 HN이라는 상장사도 있고요. 네. 예, 비상장사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장사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0몇 개 20개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서류를 보니까 네네 서류상으로는 네. 그렇고 이제 뭐 헝가리를 진출하면 네. 또 헝가리에 또 법인을 내야 되고 뭐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네. 이제 뭐 BM에 관련된 회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실적도 좋고 과거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계획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잘 실천하고 있는 모습도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주주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고객들도 그렇고 신뢰가 좀 쌓여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관심들은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 미래 전망에 있단 말이죠. 네네. 올해 매출 목표 이런 것들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시 대상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정도 왔던 그 정도 성장률을 올해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네. 그 양극재 물량을 어느 정도 네. 저희들이 시장에 공급하느냐 이게 네. 아마 그 매출 성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네네. 80% 정도 차지하니까 그쪽 네. 얘기를 좀 제가 좀 여쭤보면 결국은 캐파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 현재 캐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이제 에코프로에서 전반적으로 네. 현재 기준의 캐파는 18만 톤의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8만 톤이요? 네네. 현재 기준으로? 네네네. 캠7까지 있는 겁니까? 예, 캠7까지 지금 이제 캠7 지난해 이제 10월쯤에 완공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수율이
수율이 계속 높아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율이 높아질수록 올해 캐파는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캐파 증설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캠 8, 캠 9 네. 두 개 공장을 지금 올해 네. 올 상반기 하반기 빠르면 이렇게 지금 두 개 공장을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보통 통상 저희들이 착공을 하면 한 1년 정도 걸려서 공장 네. 가동을 들어가거든요. 네. 캠 8과 캠 9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물량은 9만 톤 정도를 좀 추가 더 공급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8만 톤에 9만 톤이 추가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50% 정도의 매출의 확대 동인이 있는 거다라는 네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부터 가동을 합니까? 저희들이 캠 8, 캠 9은 올해 착공을 할 거고요. 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좀 내년 말 정도면 네. 그 물량들은 시장에 좀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8만 톤이라는 게 현재 기준인 거고 작년 네. 연간으로 뭐 그래도 18만 톤은 아니었고 계속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네네네. 지금 공장을 좀 지을 수 있는 뭔가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자라는입니까? 아니면 뭐 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네. 포항에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라고 해서 네. 10만 평 부지를 이미 계약을 해서 실은 다 채웠습니다. 아, 예. 다 채워서 네. 추가적으로 6만 평을 바로 인근에 6만 네. 평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열심히 기초 토목 공사 중입니다. 네. 올해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양극재의 전 단계가 전구체거든요. 네. 네.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들이 IPO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일정보다 사실 조금 늦어져서 네. 다음 달쯤 다음 달이 4월 예비 심사 청구를 다음 달쯤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네. 통상 45일 뭐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6월이나 7월 정도에 네. 되고 하반기에는 공모를 마친다. 이런 좀 구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을 초기 시총 얼마 정도로 좀 밸류를 좀 보고 계신가요? 시장에서 분석하는 것을 네. 이제 보고 있는데요. 뭐 최소 3-4조 원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좋은 평가의 바람이 아니고 시장의 예, 시장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그 지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에코프로가 대부분 갖고 있습니까? 네네, 에코프로가 최대 주주인데요. 네. 51.4%를 에코프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공모 자금은 에코프로로 들어오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자금은 어디다 주로 쓰실 겁니까? 당장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체가 네. 두 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것도 올해 두 개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요. 아, 그래요? 그게 아까 추가로 확보하셨던 그 부지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포항 캠퍼스에 두 개 공장을 짓는데요. 이제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전구체 공장이 네. 두 개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네. 그 전구체를 만드는 공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전구체 전공정, 전처리 네. 공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 지금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라 네. 두 개 공장을 지금 서둘러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네. 아마 IPO 하면 우선 투자가 머티리얼즈 확장에 쓰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즈는 주로 매출이 어디서 납니까? BM에서 납니까? 네, 지금 뭐 전구체도 실은 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로 아, 그렇죠. 예. BM으로 거의 가고 있고 BM의 자회사인 EM 네. 삼성 SDI와 합작사 네. EM으로 가고 있고요. 일부 물량은 네. 그 전구체를 받아서 연구한다든지 그 EV 시장이 아닌 일부 시장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근데 에코프로 BM이 워낙 잘 나가니까 자회사로 뭔가 팔로가 확보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머티리얼즈는 거의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머티리얼즈 내부적으로는 네.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전략들을 또 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전기차 시장이 BM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시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쪽이 내부적으로도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쭉 나오는데 한번 좀 정리를 좀 하자면 뭐 그 지금 해외 공장, 국내 네. 공장 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네.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달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냈었는데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요. 네. 양극재를 만들 때 또 주요 요소가 리튬입니다. 리튬. 그렇죠. 네. 이노베이션이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네. 지금 리튬 물량이 좀 달려서 네. 2월 달에 리튬, 수산한 리튬을 생산하는 이 공장 착공식을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이것도 완공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아, 좀 내년서부터는 좀 원활하게 좀 리튬 공급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친환경 솔루션 기업인데 에코프로 HN 네. 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네. 그 충북 진천에 새 공장을 짓겠다고 진천과 투자 협약을 했고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협약 내용이니까 금액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요. 협약상으로는 한 3,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신공장을 짓겠다 이런 건데 에코프로 HN의 신공장은 기존에 하던 친환경 사업하고는 약간 달리 이 분야도 2차 전지 신소재 분야하고 관련된 공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만들면서 다양한 뭐 화합물이 필요하고 네. 신소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겨냥한 지금 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양극재 공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BM에서 캠 A, 캠 9 네.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9만 톤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캐파하고는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동 또 연구 인력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 청주의 R&D 캠퍼스를 짓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아무래도 연구 인력들을 최대한 천여 명 이상을 집결시켜서 저희들이 연구의 밸류체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매수 작업 중이고요. 지금 지역의 랜드마크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의 건설사가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뭘 계속 이렇게 만드셔야 되니까. 없죠? 있나요?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역과 상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 건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18만 톤에 9만 톤 추가되고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6만 톤, 27만 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뭐 캐파 플랜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몇 년도에 뭐 한 몇만 톤까지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네. 27년까지 71만 톤까지 양극재를 늘리겠다라는 71만 톤이요? 돈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매출 얼마였다고요? 5조 6천억? 5조 6천억 했습니다. 5조 6천억일 때 평균 캐파가 얼마 정도 했습니까? 5조 6천억일 때는 실은 뭐 캐파가 그 18만 톤이 다 완성된 단계에서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 못 미치는 단계에서 5조 6천억을 한 거고요. 71만 톤 정도 하면 저희들은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는 27년까지는 한번 매출 30조 원을 달성해 보자 한번 이런 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 플랜드 비전들을 얘기한 건 지금 더 빠르게 지금 달성해 오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점프를 계속 하고 계신 거. 네,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보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FP나 하이망간 양극재 준비는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실은 뭐 공시사항이고요. 네.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하이망 지금 실은 뭐 양극재에서 가장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는 게 니켈과 망간인데 네. 좀 망간 비중을 높여서 좀 경쟁력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이망간도 준비하고 있고요. LFP도 물론 이제 로엔드 시장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저희들은 이제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이죠. 네. 니켈 함량이 90% 이상인 시장들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라인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LFP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인데 머티리얼즈의 전구체의 원료 황산니켈이나 이런 부분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아직까지 높고 또 네. IRA 관련해서 또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중국 의존도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 전체가 양극재, 뭐 전구체 동종 업계가 중국 의존도 시장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IRA 대비하기 위해서 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실은 다각화를 한 상황이고요. 아, 예, 뭐 예를 들면 유럽 핵심 원자재법 그걸 겨냥을 해서 지금 헝가리 공장 저희들이 진출해 있고요. 네. 유럽 시장에서 폐 배터리를 수거를 해서 그쪽에서 다시 소재를 분리해서 양극재를 만든다는 구상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IRA가 국내 기업에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예, 탈중국화 하는 미국의 전략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그 소재 기업들이 그 반사이익을 얻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IRA라든지 핵심 원자재법에서 요구하는 탈중국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동종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캐파라든지 올해 목표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재작년에서 작년 엄청나게 퀀텀 점프했고 올해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두 배 가까이는 성장해보겠다라고 좀 내부적인 생각은 좀 갖고 계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한번 좀 조용한 데서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수상님 고맙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